이게 한번 트렌드를 놓친 기업이 이걸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태도의 문제인데 네. 오랫동안 1등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진짜 절실한 그 파운드리의 후발주자들은 그 미세 공정의 새로운 장비에 신기술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지만 인텔 입장에서 기존에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삼성이랑 인텔을 모두 상대해 본 사람들의 얘기가 삼성이 인텔보다 조금 더하더라.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텔의 96입니다. 96 아닙니다. 몰락했습니다. 몰락입니까? 예. 뭐 이 정도면 몰락이죠. 이게 그래요? 천하의 인텔인데. 아, 오늘은 얼마나 인텔이 무시무시한 기업이 있는지 하고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약해졌는지 이게 사실은 인텔만을 향한 얘기는 아니고 네. 한국에 있는 뭐 좋은 회사는 이런 길을 걸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것도 좀 담아봤습니다. 인텔이 다우존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와, 충격적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둘 다 안 충격적인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시가총액 커진다고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미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의 어떤 대표성을 띄어야만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구나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구나. 아, 그렇죠. 그리고 단기에 올라간 것도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이후에 다우존스에서 퇴출된 기업들을 보면은 네. AT&T, 올드하죠. 듀퐁, 엑손, G, HP, 인텔, IBM, 필립 모리스 딱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맞아. 아, 아. 그때 잘 나가던 회사지. 그러니까. 라는 느낌이고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세일즈포스, 나이키 맞아. 네. 굉장히 많이 큰 회사지. 주가는 단기에 올랐는데 네네. 이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갔죠. 인텔 올해 들어서 51%가 빠졌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33억 달러 네. 매출. 이익은 마이너스 168억 달러. 자, 이것도 놀랍죠. 매출보다 손실이 더 커요. 아. 물론 이게 일회성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어가고 구조조정 비용 많이 들어가고 원래 구조조정 비용 많이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익 개선이 되기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패키싱어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인텔 칩을 사용하는 PC 매출이 좀 줄었다. 네.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이 잘 적응을 못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3분기에 구조 벌었어요. 아, 그렇죠. 예, 인텔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네.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의 역사부터 살펴보죠. 우리 뭐만 하면 역사부터 시작하냐고 댓글 다시는 분이 있던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 스킵해서 보시고 네. 원래 옛날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예, 인텔을 만든 건 로버트 노이스 그리고 고든 무어라는 두 명의 반도체 하시는 분들인데요. 예전에 그 쇼클리 박사라는 분 밑에서 일하던 8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진상 상사로부터 도망 쳤던 아... 추노한테 잡혀갈 뻔한 이 탈주자 8명이 안착했던 곳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엄청난 기술들이 좀 자리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페로라고 불리는 걸 로버트 노이스가 만들었었고 그 진 호에르니가 평판형 기술 공정 네. 그러니까 뭐 트랜지스터가 뭐 발 이렇게 세 개 달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안 만들고 납작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만들었었고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리소그래피 네. 이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개발을 했는데 페어차일드가 몰래 거기서 직원을 빼앗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상당한 기본 기술들이 네.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많이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중에서 로버트 노이스하고 고든 무어가 나와서 인텔이라는 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든 무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무어의 법칙. 2년에 2배씩 성장한다. 성능이 개선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보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각 그 반도체 이름들인데 아. 이게 성능 개선들이 이렇게 2년에서 뭐 2년 반 정도 기간에 2배씩 성장을 하더라. 네. 이게 원래 반도체라는 거는 정해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산다. 그럼 전자계산기는 계산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해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고성능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네.
그거를 인텔이 처음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전의 반도체는 딱 정해진 기능만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계산기 쓰다가 뭐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만들려면 반도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계산기도 쓰고 리모컨도 쓸 수 있는데 속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그렇죠. 그걸 인텔이 만든 거예요. 예, 예. 어. 모바일 폰을 쓰게 되면 계산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리모컨으로도 쓸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딱 정해진 기능으로 있는 반도체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런 슈퍼 고성능한 반도체를 만들고 났더니 쓸 곳이 없더라. 아, 그래요? 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그 당시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걸 어디다 쓰냐라고 하고 있을 때 이제 고든 무어가 얘기했던 게 2년에 2배씩 좋아집니다. 아. 2년에 2배씩 좋아진다는 거는 똑같은 기능을 가졌을 때 2년이 지나면은 반값이 된다. 아, 그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2년만 딱 지나면 반값 됩니다. 기다리세요. 아니죠. 아니요? 지금부터 쓰셔도 됩니다. 오. 여기 계속 쓰시다 보면 네. 단가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거니까 이거 무지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을 팔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마케팅 용어로 썼던 건데 여기에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고든 무어가 이제 이렇게 무어의 법칙을 발표하고서 반도체라는 게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구는 장비 만들고 누구는 소재 만들고 그럼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반도체가 뭐가 나올지를 알아야 그걸 쓰는 전자기기들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2년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표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성능이 두 배가 좋아질 거야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전자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무어의 법칙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보다 무어의 법칙이 지켜진 것이 대단한 것이다. 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여기 투입이 돼서 네. 우리 2년 안에 무조건 이거 만들어야 돼.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 사이클을 좀 돌아왔었던 거죠. 그리고 인텔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네. 원래 영업한다고 엄청 쪼면은 진짜 안 살 것 같은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죠. 혹시라도 네. 살 수 있으니까. 이름하야 IBM. 아... IBM은 그때 뭐 절대적인 회사였었죠. 네. 진짜 초기에 그 메인프레임. 부터 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컴퓨터까지 다 만들던 회사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또 뭐가 있었냐 옛날 컴퓨터의 특징은 아예 그 반도체부터 최종 소프트웨어까지를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작동해요? 예. 그리고 어. 껍데기도 다 자기들이 만들고 어. 여기 뭐 키보드도 자기가 만들고 모니터도 자기들이 만들고 거기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 이런 것도 다 자기가 만듭니다. 표준화가 안 됐었다. 어, 그렇죠. 네. 그냥 IBM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그냥 IBM이 표준이었다. 예. 네. 경쟁사가 있긴 있었죠. 맥킨토시.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이제 좀 경쟁사로 있었는데 IBM은 그냥 절대적인 갑이었고 어차피 자기들이 만든 반도체를 쓰니까 굳이 남의 반도체를 쓸 일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 당시에 굳이 인텔이 전화를 한 겁니다. 사장님한테 엄청 쪼이다가 네. 팔아라 팔아라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안 살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화를 IBM에 걸었습니다. 네. 근데 IBM의 고민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1969년도부터 무려 13년간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네. 진짜 지긋지긋하게 네. 맨날 독점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IBM 입장에서 독점을 안 하려고 해도 네. 이미 반도체부터 최종 소프트웨어까지를 다 만드는데 손님들이 우리 것만 사는 걸 어떡하냐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럴 때 슥 찾아와가지고 네. 저희 거 반도체 좀 쓰실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얘 거 쓰면 독점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IBM이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게 됐는데 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생겼으니까 이거에 운영체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운영체제를 찾다가 그 24살짜리 젊은 애가 어. 제가 좀 한번 만들어볼게요 해가지고 MS-DOS를 어. 만들어서 빌 게이츠와 앤디 그로브가 함께 여기 그 IBM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인텔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아니 컴퓨터라는 게 네. 사실 뭐 CPU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 그래가지고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케팅을 해요. 네.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면 로고를 박는 게 아니라 요 로고를 박으면 5% 할인. 어, 그래요? 예. 여러분 컴퓨터 만드실 때 제 거 인텔 쓰시면서 겉에다가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반도체 가격 5% 깎아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래? 뭐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건데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인텔 걸 쓰면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요 스티커를 붙이게 된 거죠. 아, 시작은 그랬군요. 예.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인텔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허우대는 이주호 기자가 더 좋아도 머리는 권순우 기자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순우 인사이드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진짜 컴퓨터 풀 패키지를 만들던 회사들이 마치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력한 컴퓨터 회사였던 컴팩. 네. 에서는 밖에 컴팩이라고 써있으면 안에 뭐 있는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식의 마케팅을 역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미 그 인텔의 진격을 막지를 못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IBM이 그 당시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못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텔 칩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쓰면서 소스코드를 또 공개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IBM을 복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그럼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IBM 컴퓨터도 다 돌아가고 네. IBM을 베낀 컴퓨터도 다 돌아가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제국이 되면서 IBM에서 돌아가든 네. IBM을 베낀 데서 돌아가든 네.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IBM은 깡통이 돼버린 거고 네. 결국은 IBM의 PC 사업부는 네. 중국의 레노버 팔리게 되면서 IBM은 PC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인텔의 세상이 오게 되는데 인텔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칩을 잘 만드는 거는 일단 외계인 몇 명 잡아다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지구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그거는 이제 맞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X86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X86이라는 게 좀 되게 어렵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좀 해드리면은 명령어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체계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앞으로 두 발짝, 뒤로 두 발짝 이라는 명령어가 없다면 네. 앞으로 두 발짝, 뒤로 두 발짝 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명령어 체계에 우리의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앞둘, 옆둘 그럼 알아듣는 네. 앞둘 옆둘 그럼 훨씬 더 컴팩트하게 전달을 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명령어 체계예요. 아 근데 그 명령어를 그럼 뭐 옆에 보이는 ARM이나 예. 리스크5에다 앞둘 뒤둘 하면은 못 알아듣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앞으로 두 발 옆으로 두 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네.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얘기를 해줘도 얘가 알아서 하드웨어가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요 체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선 호환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인텔 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인텔 칩 기반이 아닌 걸로 만들어봐야 네. 전 세계가 지금 인텔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은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야, 전 세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여러분 네. 제 칩의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다 새로 만드세요. 누가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유일한 경쟁사가 바로 AMD입니다. AMD는 왜 이걸 할 수 있었냐? 예전에 페어차일드 다닐 때 제리 샌더스가 친구였어요. 누구의 친구요? 그 저 로버트 노이스. 네. 친구여 가지고 야 너는 쓰게 해줄게. 아 진짜요? X86 쓰게 해줄게. 오. 그래가지고 X86의 호환 버전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AMD는 그나마 CPU로 좀 비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X86이라 그러면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요 이름들은 아실 거예요. 386, 486 맞아요. 요즘은 이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러다 이제 펜티엄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커뮤니티에서 퍼온 건데 네. 286, 386, 486이 뭐예요? 옛날 컴퓨터 보다가 저 번호는 뭔가요? 486이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숫자를 가지고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펜티엄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PC 시대를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게 인텔이다. 근데 거기서 다른 반도체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장벽이 생겼던 거군요. 그렇죠. 아하.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큰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모바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모바일의 시대는 배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네. 전기를 적게 써야 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도 돼. 전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어차피 안 돌아가. 아. 모바일에서는 어차피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 새로 구성하는 한이 있어도 네. 전력이 낮은 반도체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른바 ARM, ARM이라는 그 회사고 네. 이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폰을 만든 회사가 애플. 애플이 ARM을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이게 앱 개발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iOS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드는 거하고 또 다 바꿔서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X86 아니어도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인텔의 그 공고하던 진영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인텔은 뭐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 처음에 인텔에 찾아와서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네 그거 만들어서 얼마나 팔 수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대 팔 수 있습니다. 네.
에게 네가 웃기는 소리야 건졌네. 네. 뭐 이러다가 가격 협상을 못 해가지고 애플이 못 들어가게 됐고 아. 실제로 그 세상이 와가지고 인텔도 부랴부랴 아톰이라는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모바일용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실력이 얼마나 좋았냐 안 좋았냐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X86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실력적인 문제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이 애플의 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좀 좋은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전에 그 갑질하던 인텔이랑 같이 놀고 싶지 않았다. 아. 라는 설이 훨씬 더 좀 유의미하게 좀 들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텔 제국은 PC 노트북 시대까지는 잘 나갔는데 네. 거기서 새롭게 열려버린 모바일 시대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PC 노트북 수요가 줄었냐? 그건 아니죠. 뭐 늘진 않았겠지만 네. 적당한 수준에서 그 시장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고 서버 같은 고성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텔이 강했습니다. 그럼 모바일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 네. 그냥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모바일 AP예요. 네. 근데 모바일 AP는 뭐냐면은 전기를 적게 쓰려면 반도체를 하나로 찍어야 돼요. 아, 여러 개 반도체를 합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CPU가 있고 예. 여기 뭐 GPU가 있고 네. 뭐 여기에 뭐 이게 모뎀이 있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네.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러면은 연결을 시키면 전력을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반도체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여기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의 반도체. 네. 근데 여기 설계도 여기에는 뭐라고 그려야 되냐 그러면 그 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모뎀에는 뭐 이렇게 퀄컴 이렇게 어? 이게 그린 다음에 네. 여기 한 개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암, 엔비디아, 퀄컴 다 그리는 방식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들이 와서 이렇게 그려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 그림을 빌려 와서 그 그림을 예, 아. 빌려 와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네. 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반도체 한 개로 만드는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암 반도체가 뭐야? 네. 암 반도체라는 건 없습니다. 애플의 모바일 AP에 들어가는 CPU 그림이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PC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데스크탑 마켓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차트입니다. 위에가 인텔이고 밑에 제가 AMD인데요. AMD가 압도적으로 밀리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 뒤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암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우리 리사수 네. 그리고 짐 켈러 이런 천재적인 CEO와 엔지니어가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하나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암이 인텔하고 경쟁을 하다가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진 상황까지 가서 원래 반도체는 그린놈이 만들어요. 네. 그린놈이 만드는 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네. 그 인텔은 그 원칙을 계속적으로 지켰고 AMD는 내가 그렸는데 안 팔려. 네. 그래가지고 공장이 놀아. 그래갖고 걔를 쪼개가지고 네. 공장은 다른 놈들 거 만들어라. 아... 아빠가 너에게 도저히 일감을 줄 수가 없다. 네. 너 일감은 네가 알아서 찾아라. 네. 그렇게 해서 글로벌 파운드를 분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빠는 더 좋은 데로 갈게. 그래서 TSMC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공정 차이가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은 네. 인텔이 파운드리를 못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나머지 TSMC나 삼성전자는 노드를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더 미세 공정으로 가는데 인텔은 계속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왜 안 갔냐라고 보면 이게 10나노예요. 그리고 TSMC의 7나노입니다. 네. 그러면 7나노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텔의 10나노는 집적도가 106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106개가 박혀있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TSMC 7나노는 말이 7나노인데 트랜지스터가 101개밖에 안 들어가요. 뭐 좀 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가 106개니까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그러는 거예요. 어. 미세 공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잘 만들어야지. 네.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니네 그냥 쓸데없이 돈만 많이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4나노 공정, 10나노 공정을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정말 극단적인 수준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TSMC가 5나노까지 가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여전히 106인데 여긴 무려 185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텔이 거기서 아무리 10나노, 14나노를 열심히 깎는 방망이 깎는 노인이 됐는데 네. 여기서는 미세 공정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AMD는 이미 TSMC로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설계도 잘했지만 네. 공정상의 우위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PC 시장에서 AMD한테 추격을 당하고 네. 아까 ARM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전기를 좀 덜 쓰긴 하지만 네. 성능은 그냥 고만고만했거든요. 네. 전기 덜 쓴 만큼 성능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성능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어?
암을 가지고도 암 아키텍처로 PC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애플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모바일은 암을 쓰는데 네. 그 PC는 X86을 쓰면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PC용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PC용으로도 암이 괜찮네? 네. 그럼 모바일하고 PC가 잘 연결이 되죠, 애플은.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애플이 인텔을 쓰다가 네. 아유 됐습니다, 형님. 나 이제 나 암 쓸 거야. 내가 만든 거 쓸 거야. 네. 그러면서 이 PC 시장에서 AMD한테 밀린 거에 이어서 애플의 PC도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PC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M1, M2 그렇게 가는 아 그거 맞습니까?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울트라 모델 나와가지고 막 칩 두 개 연결하고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네. 더 이상 PC 시장에서 이제 인텔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모바일 진입하는 거 잘 안 됐죠. 네. 파운드리 공정 잘 안 됐죠. 여기에 그 암 아키텍처 올라오는 부분 대응 못 했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주력 분야였던 PC 노트북까지 영역을 뺏기게 된 겁니다. 아.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I로 넘어가게 됐죠. 네. AI로 넘어갔을 때 아니 그 거대한 인텔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모바일 때 한번 당해봤으니까 병렬 컴퓨팅? 오케이. 나도 만들어. 가우디. 네. 가우디를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H100이 1이라고 했을 때 라마를 돌려보니까 1.5배 나오더라. 가우디가요? 그리고 GPT-3 돌려보니까 1.4배 나오더라. 네. 와우. 오, 좋은데. 야, 엔비디아보다 내가 전기도 훨씬 덜 쓰고 굉장히 성능이 좋아. 그랬는데 실제 라지랭귀지 모델이 안 굴러가요. 아... 그러니까 AI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숫자는 네. 가우디가 더 좋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엔비디아만큼 안 나와. 네. 뭐가 문제일까라는 부분에서는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AI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 칩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고객사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가라는 아...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인텔은 칩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AI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해요. 이게 뭐 인텔이 뭐 재무쟁이들 빈 카운터스를 뭐 데려다가 숫자로만 세상을 보다가 뭐 기술 투자를 안 해가지고 뭐 단기적인 실적이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네. 망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텔은 과거 CTO를 했던 패켈싱어를 CEO로 모셨죠. 그리고 이제 패켈싱어 CEO는 부족한 파운드리 경쟁력을 인정을 하면서 파운드리 오케이 내 분리할게 네. 우리가 설계는 잘하는데 우리 파운드리가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는 TSMC에 맡길 거야 그러면 좋은 칩이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칩 많이 사세요 네. 요걸 하나 두고 네. 그럼 우리 파운드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파운드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 하이 NA EUV 요게 이제 ASML에서 만드는 차세대 장비입니다. 네. 이게 아무도 없어요. 이 장비는 제일 최신 버전이야. 아무도 안 샀어요 아직? 네. 뭐 지금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네네. 모르겠는데 나 무조건 최신 살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요 SNS가 ASML이 처음으로 하이 NA EUV를 인텔에 공급했다라는 네. 부분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1.8나노 누가 요새 2나노를 목표로 하니 2026년 내가 딱 만들어줄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는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수능 공부 열심히 안 했을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네. 진짜 그때 소중한 걸 내가 몰랐었다. 네. 지난 얘기들로 눈물 짓다가 막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백하는 그러면 100% 차이잖아요. 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그런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동안 10나노에서 3나노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EUV 장비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인텔이 네. 뒤늦게 여기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당장 몇 년 만에 1.8나노로 가는 게 좀 쉽진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게 뭐 그러면 재무 담당자가 문제라 그러면 패켈싱어는 재무 담당자도 아닌데 네. 이게 한번 트렌드를 놓친 기업이 이걸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태도의 문제인데 네. 오랫동안 1등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는 2등이었기 때문에 네. 1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아키텍처들을 막 도입을 해요. 네. 예를 들어 GPU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한테 맨날 밀리니까 제일 먼저 HBM을 썼던 데가 AMD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게 된 건 AMD 때문이에요. 네. 물론 거기 넘어서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짜 절실한 그 파운드리의 후발주자들은 그 미세 공정의 새로운 장비에 신기술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지만 인텔 입장에서 기존에 잘 나오고 있는 것들
기술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이건 어쩌면 1등이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건데 그 부분에서 한번 역전이 당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내가 2등이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네. 라고 할 때 태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TSMC에다 물량 맡길 때도 인텔이 처음으로 TSMC 맡기는 거니까 네. 그때 TSMC에서 아유 우리 전통적인 부자님 저희한테 일감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니까 40% 깎아드릴게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패키싱어가 갑자기 근데 거기 좀 지정학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얘기했더니 아유 그러시다면 저희 40% 안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린 네. 겁니다. 이게 TSMC가 깎아준다 그러는데 그 받아야죠. 받아야지. 뭐 그런 비용 인하도 철회가 되고 네. 이 전통적인 갑의 의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삼성이랑 인텔을 모두 상대해본 사람들의 얘기가 삼성이 인텔보다 조금 더하더라. 아...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우디도 이제 수율도 많이 잡고 뭐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오만하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1등이 이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숙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1등을 하다 그냥 무너진 기업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1등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로를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인텔의 사례를 보면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인텔의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인텔은 그 서버 쪽에서도 지금 서버 시장에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네. AI 서버 만들 거면 굳이 인텔 CPU 필요 없지 않나? 저희가 서버 만들어 드릴게요. 서버 만들 때 CPU 저희 거 갖다 끼워도 좋은데?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절치부심해서 인텔이 좀 반등을 하고 인텔의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자도 다시 위대한 기업이 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1등이었다가 몰락한 기업도 있고 1등이었다가 몰락했다 다시 살아난 기업도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기업이 정하는 거겠죠. 예. 압권이었습니다.